호패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호패의 개념은 뭐냐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디예요. 아이디. 개인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색상 코드라든가 프라이빗 퍼블릭 키 메커니즘, 어시메트릭 인크립션이죠. 그리고 SSL, 시큐어 소켓 레이어에 의한 통신, 서티피킷, 디지털 서티피킷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그 서티피킷 어서리티 등등의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공간 웹에서 모든 지설은 오직 하나의, 단 반드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집니다. 갖는다. 종래의 웹과는 좀 다르죠. 종래의 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종래의 웹에서는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서 지메일 아이디 다르고 그리고 다음 아이디도 다르고 공인인증서라는 것도 있고 이거 없어진다고 하더니 안 없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제가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각 사이트마다 어떤 독자적인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이 많게는 뭐 수십 개의 아이디를 가질 수도 있고 사이트마다 비밀번호가 또 적용하는 규칙이 또 다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간웹에서는 다행히도 반드시 하나의, 오직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아이덴티티는 웹 주소, 그러니까 IPv6 주소로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는 IPv6 어드레스 포맷이 됩니다. 포맷이 되고 여기에 어떤 식으로 아이디를 매핑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피터라고 하는 것이 내 아이디이다. 그러면은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에게 접속할 수가 있고 이 주피터라고 하는 문자열의 아스키 코드를 뽑아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국가번호 번호가 있고, 그리고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남자죠. 남자. 이러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은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이 주피터에게 할당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웹 주소를, 어드레스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를 인식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의 웹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비밀번호라고 하나요? 비번도 있고, 그리고 지문 인식도 있고, 홍채 인식도 있고, 그리고 US에서 말했던 공인인증서도 있고. 뭐 그리고 뭐 CQ 뭐라고 하나요? Enprotect라고 하나요? Enprotect인지 뭔지 하는 것도 있고 Inisys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서 본인을 인증하는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 인증. 그래서 인증하는 데 상대지만은 여기 현재의 웹이잖아요. 현재의 웹인 이러한데 공간 웹은 그렇지 않고 공간 웹은 하나의 오직 하나의 반드시 하나의 본인 인증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건 상당히 조합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공간 웹에서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 전후의 자기 인증 방법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제공합니다. 이건 저희가 다 고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전후의 자기 인증 메커니즘을 조합하여 자기만의 방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떤 자신을 인증하는 방법을 자신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딩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미 저희가 이걸 다 만들어놨어요. 기존보다도 훨씬 더 편리하죠.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외우거나 각 사이트마다 패스워드를 외우고 아이튠즈 앱스토어는 앱스토어, 다음 지메일은 지메일, 막 별의별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외우고 기록해둬야 되는데
공감앱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앱은 외울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코딩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재밌는 것이 색상 코드라고 하는 것도 제공합니다. 색상 코드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이나 알파벳 뭐 한글의 자모, 일본의 히라가나, 중국의 한자죠, 한자 등등의 등을 어떤 16색으로 표현합니다. 16색의 조합으로 표현. 16색의 조합으로 표현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카메라 등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해당 지설의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메커니즘도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은 구글도 그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예를 들어서 12.1 중국집 이름이 뭐 홍콩 반점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홍콩 반점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하나만 있을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중화 반점, 홍콩 반점은 좀 그렇고 이름이 좀 그러네요. 중화 반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중국집. 근데 중화 반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중국 음식점이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백 개, 천 개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중화반점을 구성하는 자모, 지엇, 우, 이영, 히엇, 오, 아, 자모가 있잖아요. 이 자모 각각을 16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화에서 지엇은 파란색, 우, 모음이잖아요. 모음인 우는 노란색, 밑에 받침 이영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중화반점에 표현된 색상이 지칭하는 오직 하나의 웹사이트,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색으로 16색 자모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이것에 IPv6 주소를 매핑합니다. 매핑.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중화반점이라고 하는 간판이나 명암을 인식하게 되면 바로 이 중화반점에 할당된 주소로 연결될 수가 있고 혹은 중화반점도 하나의 지설이잖아요. 이것도 지설, 어떤 지설인가요? 개념 지설이죠. 개념 지설. 이 지설과의 거래를 체결한다거나 이 지설에 대한 다른 지설들의 평가를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저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밀하게 지금 색상 코드 가지고 딱 한 줄만 적어두고 있는데 이 한 줄 속에는 사실상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특허 문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특허 출원 문서도 있고 뭐 별의별 것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실제 색상 코드를 코드로 구현을 하고 그죠? 색상 코드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모듈을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